저는 수지친 강사 장학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상응요법의 전면을 공부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후면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혈압 관리하는 고혈압에 좋은 혈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두통과 또 고혈압에 좋은 혈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톱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뒷면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손톱이 있으면 손등에서는 항상 치열의 기준이 저희는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높은 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톱에서는 2mm 떨어진 지점을 우리가 혈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B에 27이라고 합니다. 그럼 27과 이 손가락 구부렸을 때 이 지점이 B에 24번입니다. 좀 약속을 한 거죠, 혈 번호를.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사이에 혈이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B25, B2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모서리가 있습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직각 모서리를 잡습니다. 잡고 요 능선 따라서 갑니다. 요 금하고 만나는 지점.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이 이 지점이 M5번이라는 곳이에요. 풍의 연못이라는 풍지라는 혈자리인데 중풍을 예방하면서 또 뒷머리로 올라가는 추골동맥 뒷머리로 올라가는 혈 지점이기 때문에 중풍을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지점도 됩니다. 그래서 이 M5번은 수의침에 맨 처음 개발하게 된 자리가 이 혈자리를 찾으면서 수의침의 이론이 탄생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애용하고 있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풍 예방하시고 싶으시면 또 치료하시고 싶으시면 이 M5번 지점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이등분이죠. 이렇게 이등분. 자, 그러면 아까 B기맥과 여기 담 M기맥 사이에 방광이 옵니다. 방광은 손톱 밑에 2mm 지점 I1번을 잡고 아까 B25에서 옆으로 2mm 간 지점을 우리가 I2번이라고 합니다. I2번.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I3번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혈마다 이렇게 알파벳과 번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후두통이 있다든가 또는 뒷골이 땡긴다든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뒷머리로 혈류를 잘 올라가도록 하는 중요한 혈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후두통에 좋은 혈자리를 알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인데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 되게 많이 있죠. 자, 어깨가 아픈 이유는요. 요즘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고개 숙이고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건 자라목이라 그러죠. 목이 일자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항상 무게하중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이 받기 때문에 어깨가 같이 아파요. 그래서 어깨 아픈 이유를 들다 보면 거의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깨가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목 상점에서 일단은 자 여기 아까 구부려서 관절에 산에서 치열을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구부려서 가장 높은 지점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가운데 혈이 하나 있으면서 그 사이에 혈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지점이 목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자, 목을,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잡으실 때요. 한번 자극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자, 여기와 이 마디에 누른 다음에 이 가운데 하나 혈 잡고 사이에 두 개 혈을 잡아요. 그러면 거의 관절 가까운 곳이 굉장히 아픈 거를 거의 이 부분이 많이 아파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관절 끝에, 관절과 관절 사이가 무게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압통점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우리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머리를 스팅하고 있는 목이 무게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목 디스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평소에 자극하시면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의 많이 아파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 많이 아프거든요. 교통사고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목에서 가장 아픈 지점을 자극 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하시면서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부터가 여기 손가락이 또 있죠. 네 번째 손가락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손가락을 봤을 때 이렇게 손가락에 보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다 어깨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서 꺾어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주름이 보이시나요? U자 모양으로 주름이 잡히는 이 부분이 다 어깨에 해당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삐끔친 부분에서 내가 아픈 지점이 있다, 압통점이 있다, 거의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압통점이 있는 곳에다가 또 이 목과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자극을 주시게 되면 어깨 아픈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부분, 이 부분과 또 아까 손을 제껴서 U자 모양의 주름이 접히는 부분이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상극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이런 자극기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시면 어깨 아픈 통증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에, 손등에 이 가운데 손가락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중수골이라고 합니다. 중수골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중수골이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휘신 분이 계세요. 내가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손의 반응이 나타나요. 손이 이렇게 손가락 끝이 이렇게 약간 휘어 있으신 분들은 목이 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이. 보세요. 보이시나요? 똑바로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날아갔다. 그러면 이게 목이 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그분은 머리도 자주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 통증이 손에서 반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수골을 타고, 자, 중수골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그림에 보시면 B1이라고 보이시나요? B1. 자, 중수골 타고 내려가서 뼈가 끝나는 지점,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중수골에 뼈가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딱 잡습니다. 뼈 끝. 자, 여러분들 척추뼈를 이렇게 타고 내려가 보세요. 꼬리뼈 있는 부분에서 절벽처럼 탁 뼈가 끝나죠. 손도 또 그와 비슷하게 끝납니다. 중수골이 타고 내려가서 뼈가 폭 패인 뼈 끝을 잡아서 그 지점이 B1로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B1을 잘 잡으셔야 돼요. B1을 잘 잡은 다음에 B1은 자, 어떻게 잡으라고요? 중수골이 타고 내려가서 뼈가 탁 하고 끝나는 지점 느껴지시나요? 뼈 끝이 느껴져 폭패였죠. 그 폭패인 뼈의 끝 부분을 우리가 B1로 잡습니다. 자, B1을 잡은 다음에 B14는 어떻게 잡냐면 중수골을 이렇게 손가락 관절을 잡아 빼보면 이렇게 턱이 지죠?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음새가 생겨요. 그 턱 지는 부분이 B14번이에요. 그래서 B14번과 B1번을 B5번과 또 B7번 사이에 다시 또 한번 중앙을 잡습니다. 이등분을 잡으면 그 지점이 B6번이에요. 자, 그러면 B5에서 B7번 사이가 우리 몸의 허리에 해당이 됩니다. 허리. 허리 아프신 분들 많죠. 그러면 B5번, 6번, 7번에서 압통점을 찾습니다. 압통점. 눌러서 아픈 지점을 찾아요. 꼭꼭 눌러보면 아픈 지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나는 가장 예민한 곳이 여기가 너무 아파. 예를 들어 손등에, 그러니까 쉽게 잡으시려면 손등에 한 가운데쯤 돼요. 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쳐보실래요? 이렇게 탁 쳐요? 자, 손등을 주먹 쥐고 마주 쳐보세요. 그러면 탁 부딪히는 부분에서 아, 아프다 하는 부분이 안 좋은 지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손등 마주치기를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마주치기만 해도 허리가 나으신 분이 어르신이 계세요.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이 손등 마주치기를 평소에 했더니 허리가 다 났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손등에 한 가운데 약간 아랫부분, 이 부분이 자, 이렇게 꼭꼭 눌러보시면 자, 손으로 눌러도 나타나요. 손으로 눌렀을 때도 굉장히 아픈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리 아플 때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만져주는 것도 자극 방법이니까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허리 부분까지 했고요. 중수골이 허리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등은 내 몸의 뒤쪽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통수, 뒷머리, 뒷목, 또 뒤어깨, 그 다음에 허리, 또 뭐가 있을까요? 꼬리뼈도 있네요. 그래서 꼬리뼈를 다쳤다 그런 경우는 B1번이 되겠고요. 또 하나 그 치질 있죠. 치질. 치질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B1번이 상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질의 경우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여기를 자극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수골을 중심으로 척추기 때문에 척추의 모든 문제는 우리 몸에서 척추에서는 척추신경도 나올 뿐더러 모든 자율신경이 척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추를 평소에 손등을 가운데를 잘 자극하시게 되면 척추에 자극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평소에 척추가 안 좋으신 분은 중수골을 잘 자극을 주시면 여기다가 아까 이런 서안봉이라는 도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목이 안 좋아 그러면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서안봉을 붙이는 것도 자극 방법이니까 서안봉을 붙여준다든가 또는 이런 포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차시에서 배울 뜸요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뜸을 뜬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자극 방법으로 안 좋은 부분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목에 해당이 되는 곳이고 평소에 허리가 안 좋다 그러면 여기 허리 부분을 이걸로 붙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뒷면이 내 몸의 뒤쪽이니까 만약에 뒷 오금자리가 땡긴다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러면 허리를 하시면서 여기 오금은 여기가 되겠죠? 오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이 안 좋으신 분이 어깨가 아프다. 또 허리가 다리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리에 힘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다리에 힘이 없으신 이유 중에 하나 알고 보면 척추의 요추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도 다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다리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자극을 하면서 다리에 해당되는 곳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금이 땡겨, 뒤 오금이 나는 땡겨, 디스크 오면 다리 땡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허리 아까 해당되는 B의 5번에서 7번 사이를 자극을 준 다음에 이 오금 자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극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나는 평소에 발목을 잘 삐어요 이러신 분 계십니다 라고 하면 발목이 어디라 했어요? 여기라 했죠? 여기 끝부분, 새끼손가락 끝부분 발목을 하시면서 어디를 해야 될까요? 허리를 같이. 내가 만약에 손목이 안 좋아요 하는 경우는 손목 상점을 자극하시면서 목도 같이. 왜냐하면 목에서 어깨로 해서 팔로 내려오는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손이 아픈 이유도 손가락이 저린 이유도 목에서 오기 때문에 목을 같이 하면서 손가락 상점을 같이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든 팔이 아프든 손이 저리든 그 이유는 목에서 자극을 주신 다음에 따라서 손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내가 다리가 아프다 발목을 뺐다 또는 무릎이 아프다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응점을 하면서 허리 자리를 같이 자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의 뿌리를 같이 함께
자극을 주시면 나타나는 상응점도 같이 치료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상응점 후면을 했는데요. 또 하나 제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했을 때 응급처치에 저희 서금요법 수치미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했죠. 자, 체했을 때 치료하는 혈지점을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에요. 자, 새끼손가락의 전면과 후면에서 자,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의 이 바깥 모서리입니다. 바깥 모서리 이 부분을 자, 새끼손가락의 능선 따라서 올라가서 바깥 모서리의 E에 45번이라는 혈지점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의 바깥 모서리 자, 보이시나요? 새끼손가락의 E45번 이 지점과 또 뒤집어서 손등에 여기 한 가운데 지점에 I38번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냐면 가운데쯤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새끼손가락의 바깥 모서리와 여기 손등에 손톱 밑에 한 가운데 이 지점을 자, 급체에 따는 자리예요. 급체. 자, 정말 급체는 아주 응급 상황이잖아요. 급체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 혈당 측정하시는 이런 도구들이 사열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하나씩 가정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열침이 없다 그러면 바늘을 소독하셔도 괜찮아요. 에탄올에다 소독해서 자, 여기 이 지점에다가 탁 찔러서 탁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도 멀고 그럴 때 손을 따서 채기를 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짝 찔러서 검은 피가 나오면 검은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배운 거는 우리 몸의 손등은 내 몸의 뒤쪽이다 라는 이론 상도 후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다음 우리 만나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예, 감사합니다.